사워드 입고 싶어? 당신 사워드 드레스 좋아 보이네요 컨디션. 20대 때랑 여기 피부가 달라. 더 아름답게 녹아야 될 것 같아요. 꾸덕한 부분이시나요? 꾸재미 여러분 안녕 굿모닝. 오늘은 제가 만삭 촬영이 있는 날이에요. 배를 살짝 보여드리면 짠 이렇게 배가 어느덧 30주가 되어서 많이 나왔어요. 보통 만삭 촬영을 38주, 39주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라 30주 정도의 만삭 촬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배는 이거보다도 두 배는 더 커질 예정이지만 미리 만삭 사진을 남겨놓기 위해서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을 준비했어요. 제가 보기 때는 만삭 촬영을 할 때 원래 이렇게 조리원이나 혹은 산부인과랑 연계된 스튜디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보기도 있으니까 가족 사진을 남길 겸 그리고 이제 제 인생 마지막 만삭이잖아요. 제 인생의 마지막 만삭의 모습을 좀 예쁘게 남겨보고 싶어서 스튜디오에 가서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드레스를 입는 것 같은데 드레스를 입으려니까 결혼할 때 생각나네요. 웨딩 촬영할 때는 진짜 다이어트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저는 70kg에 육박을 했고요. 당연히 관리도 뭐 기계를 통해서나 뭐 레이저 같은 걸 받을 수가 없는 상태라서 집에서 아주 꼼꼼하게 더욱더 홈케어에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봐야죠. 아무래도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탄력이에요. 탄력이 떨어져 있는 채로 사진을 찍으면 얼굴도 뭔가 우울해 보이고 이렇게 처져 보이고 요거는 또 이렇게 포샵을 한다고 해도 예쁘게 이렇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탄력 관리에 이 진생 라인이 좋다 그래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진짜 이런 탄력들이 여기도 무너지고 그리고 여기 입가도 무너지고 눈도 조금씩 이렇게 처지는 것 같고 이런 얼굴 선들 이런 탄력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게 느껴져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국가에서 한 살을 깎아줬지만 깎아줘서 아직은 30대 중반 네 중반이라고 믿고 싶은 후반입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피부 자체에 좀 그런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몸만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피부도 좀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스킨이 아니라 영양감이 가득한 에멀전 타입의 스킨이라 피부 첫 단계부터 쫀쫀하게 흡수가 잘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분뿐만 아니라 탄력, 안티에이징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인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를 고함량으로 담아낸 진세노사이드 삼체 성분이 속 깊은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런 좋은 성분도 효능도 꽉 채운 제품인데 가격대도 부담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피부에 흡수되지 못하고 겉돌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렇게 침투력을 높이는 기술을 리포줌 기술이라고 하는데 수려한만의 리포줌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스킨만 바른 단계인데 이 깊은 영양감과 쫀쫀함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거는 밀키한 타입의 에멀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바로 짤 수 있어서 얼굴에다가 팔자 무너지기 쉬운 라인들 눈가 그리고 이마 아무리 파운데이션을 막 광에 좌르르 흐르는 걸 한다고 해도 피부 자체에 힘이 없으면 금방 그 광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피부 안쪽부터 이렇게 촉촉하게 보이시죠? 이런 광을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광이 단순히 유분기가 아니라 피부 안에서 뚫고 나오는 수분감과 광채인 거거든요. 어차피 오늘 샵에 가서 메이크업 할 거기 때문에 기초 케어만 지금 바른 상태고요. 에센셜 스킨, 에멀전, 그리고 크림까지 이렇게 3종을 꼼꼼하게 발랐거든요. 이제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어요. 아무도 없는 샵 1등으로 왔네요. 예쁘게 이제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쌤. 이 새벽에요. 박선미 원장님입니다. 네, 예쁘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나도 잠들어. 쇼츠 찍어도 되겠죠? 쇼츠.
너무 좀 적나라하게 나오려나? 이거 죄송한데 한 번만 주세요. 이거 좀 이따 찍을게. 이거 어차피 우리 편집장님 드려도 빨리 감기 할 것 같아.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변신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이제 스튜디오로 가서 촬영을 해볼 예정이에요.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서은은 자고 있어요. 탁신신 어떡해. 오늘 컨디션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언제부터 자? 오늘 컨셉 때부터 잤어. 서우야! 아이고, 아이고. 짠!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찍는 거야, 서우야. 서우야, 안녕. 지금 막 일어나서 비몽사몽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입을 드레스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그런데 엄마가 너무 예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드레스. 너무 귀엽다. 엄마, 까만색까지. 너무 예쁘다. 톰보이에서 공주님으로 한번 변신해볼까? 무서워, 지금 톰보이로. 이것도. 싸워도 입고 싶어? 싸워도 입고 싶어. 싸워는 뭐 입고 싶어? 무슨 색 줄까?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공주님 드레스 엄마가 입을래? 엄마가 파란색 꺼내줘. 엄마가 파란색 꺼내줘. 어, 알았어. 이제 이거 입을까? 응. 오늘 예쁘게 입어요. 네. 아유, 예뻐. 엄마, 귀여워. 아, 너무 예뻐. 와. 와. 아, 귀여워. 공주님. 너무 귀여워. 공주님. 우리 서우 붓기 좀 빠져야 되는데 얼굴에. 우리 웃는 거 어떻게 해?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웃어? 눈 크게 어떻게 했다? 오! 우와, 너무 귀여워. 어? 입술 맞아. 입술도 해줘? 입술도 해달라.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고생하세요. 여기에 꼭 핑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엮거든요. 이거 하나 엮고 이제 두 번째 의상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언니 있어요. 이 드레스는 개인적으로 제 원픽인 드레스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드레스를 두 번째로 갈아입었어요. 근데 애기랑 촬영하는 게 힘들긴 한데 나중에 서우가 봤을 때 너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서우가 컨디션이 좋아야 될 텐데 다행히 좋아 보이네요, 컨디션. 말 진짜 안 들어요. 진짜 이제 막 고집이 생기대여가지고. 다 유튜브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혼자. 아, 아니, 대면에 말하셔야 돼요. 아저씨 아니야? 아저씨 아니야? 왜, 왜? 눈 조금 더 앞으로 밀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하나, 둘.
고기를 굽습니다. 오늘 촬영하는데 고생했습니다. 고기 파티?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힘이 나죠?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혼자 촬영하는 건 괜찮은데 서우랑 같이 하려니까 확실히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육아 난이도 상. 오늘은 힘들게 촬영을 했으니. 아니, 오늘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나 왜 이렇게 늙었어? 원래 다 자기 모습은 자기가 봤을 땐 마음에 안 드는 법이야. 아니, 나 오랜만에 그렇게 각 잡고 촬영했잖아. 근데 너무 살찌고 너무 늙은 거야. 그런 생각 안 했어? 아니, 아니 안 해도 너무 아름답던데? 됐거든? 내가 30대 중반으로서 확실히 진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기라 느꼈어. 지금 잘못 관리하면 훅 갈 것 같아. 그치? 어? 공이라고 했어? 너 밥 먹이느라 아름답다며. 당연히. 아니, 관리는 늘 해야 되는 거지. 훅 간다구나. 나도 서야. 나도 훅 갔어. 그거 맞아. 메이크업을 지우고 개운하다. 어, 화장해. 오랜 시간 하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아, 확실히 오늘 진짜 클로즈업으로 내 얼굴 보니까 옛날보다 탄력도 좀 떨어진 것 같고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조금 속상했어요. 다시 살도 빼고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스킨케어를 하겠습니다. 저는 얘는 그냥 흡토로 손에다 덜어서 발라줍니다. 영양 성분이 피부 가득 흡수될 수 있도록,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가볍게 손바닥에 덜어서 한번 흡수시켜주고 그 다음 한 번 더 덜어서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중으로 토너부터 흡수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진짜 확실히 더 쫀쫀해진 느낌이 들어요. 노화도 또 아름다운 삶의 과정이기도 하고 하지만요, 그래도 그래도 조금은 더 아름답게 노화되고 싶은 느낌? 그 다음에 요거 MR전. 목도 발라야 돼. 오늘 보니까 나 목주름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 제가 항상 제품 바를 때 목도 바르긴 하는데 오늘은 진짜 더 느꼈어요. 이 목이랑 약간 이런 드레스 입으니까 이런데도 나이가 티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 20대 때랑 여기 피부가 달라. 이런데도 막 주름이 생기네. 이제는 목뿐만 아니라 약간 이 가슴 쇄골 라인까지도 제품을 좀 꼼꼼히 발라줘야겠어. 영양감이 가득한 제품을 발랐을 때 되게 유분만 돌고 아침 저녁으로 쓰기에 부담스러운 것들도 있었는데 얘는 너무 흡수도 빠르고 발림성이 좋고 피부에 그 유수분 밸런스도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에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오늘 얼굴 그냥 많이 썼으니까 약간 크림이 롤링하기에 좋은 제형이라서 이런데도 좀 풀어줘야겠어. 나이가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곱게 칙칙하고 뭔가 어둡게 나이 드는 거 말고 환한 느낌으로 나이 들고 싶어요. 사오야, 드레스 입는 거 좋았어? 응. 또 입고 싶어? 응. 공주가 엄마 침대 위에 갔대. 공주야. 어, 얘도 공주네. 우리 그럼 공주 같이 찍어보자. 우리 셋 다 공주야? 아니야, 엄만 공주 아니야. 너네 둘만 공주해. 빠빠 해줘. 빠빠.